나는 토끼다. 예. 오.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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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선생님 이게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야, 많이 없어요. 야, 좋다, 좋다, 좋다. 더 이상의 승부는 없다. 최고의 승부, 최고의 라이벌 아이돌 출발 드림 팀.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아 많이 기다리셨죠? 아 일단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역대급 스케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게스트까지 진짜 역대급입니다. 저희 지인은 물론 세아까지 난리 났습니다. 좀 떨리는데요 저도? 좀 떨리네요. 네. 대한민국 가요계에 이어 드림팀까지 경쟁하러 온 뉴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 제 지인들한테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에, 너 애가 아, 좀 떨리네요 제가. AI 같다고. 제가 세아가 제일 이쁜 줄 알았거든요. 세아. 아 와이프요? 아 네. 자, 컷. 네. 또 유진스가 이렇게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 근황 역시 어떻게 되시는지. 곧 컴백을 해서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설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디토라는 곡은 이제 며칠 전에 네. 공개가 됐고 OMG라는 곡은 곧 발매를 앞두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신곡이 어제 나왔잖아요. 네.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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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게 지금 외부에서 이거 하신 적 있나요? 아 오늘이 처음. 처음이에요. 와 최초. 역대급이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급이라고.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오케이. 예.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안 보고 싶어. 따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Wow, wow, wow. 따따따따 울린 심장. 어떤 촬영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네. 저희도 운동을 한다고 오늘. 실제 드림팀을 혹시 TV에서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김병만 선배님께서 이렇게 엄청 잘 하시는 것도 보고 이게 어렸을 때 약간 TV에 아, 나온 거를 그쵸, 기억이 그쵸.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운동 많이 하세요? 하는 거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하루에라고 말하기엔 저희 또 공식 질문이 안 있는데 멤버별 운동 실력 베스트랑 워스트 오. 뽑아야 되거든요. 바로 저희 지목입니다. 네. 퀴즈입니다. 바로 갈까요? 베스트 먼저. 아. 하나, 둘, 셋. 오. 오? 어? 난 다니. 다니. 다니 언니요. 당신이 제일 많은데. 다들 오늘 좋아하시는 운동이 혹시 있나요? 호주에 살았을 때도 사이클링을 되게 좋아했고 오. 그리고 러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수영. 수영. 어, 유산소 위주로 많이 좋아하시네요. 자 그러면 베스트를 뽑았잖아요. 네. 워스트. 그냥 워스트라면 좀 그러니까 내가 이 멤버보다는 좀 더 운동 잘하는 것 같다. 그게 좀 미안한데.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워스트로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어, 근데 너무 한 사람인데 몰랐어. 안 뽑았어, 머니는. 괜찮아요. 아. 오늘
많이 늘려서 가면 되죠. 그쵸. 저희가 첫 타 때 르세라핌 나와서 저희 막내가 제일 못한다고 지목 받았는데 1등 했어요. 오! 네? 정말요? 와, 그래서 뭐.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운동신경 1등부터 꼴등까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오! 이제 여기서 나온 걸로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뉴진스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로 체력을 측정하는 국민 체력 100에 도전할 겁니다. 자, 이 국민 체력 100은 실제 여러분들의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체력 테스트이고요. 국가에서 공인한 체력 테스트를 통해 뉴진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체력 왕이랑 최하위 오늘로 박제입니다. 네. 1등부터 3등은요. 이게 저희 사실 이게 메인이거든요. 자. 그냥 이렇게. 회사 안 거칩니다. 뒤에 보이시는 드림팀 레이스에. 거기서 최종 1등 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현금 100만 원을 바로 드립니다. 종목이 오늘 좀 많습니다. 무려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 종목을 해서 올 1등급 맞는다. 100만 원 묶고 1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된 건가요? 네. 정말요? 네. 다 같이 한번 몰빵해보자. 파이팅! 종목은 첫 번째는 상대 악력, 반복 점프, 그다음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일리누이 민첩성, 최종 시간, 눈속 협응력,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총 7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상대 악력. 자, 1등급 기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체중의 50% 이상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해보실 분 계신가요? 가위바위보. 아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니엘. 다니엘 선 첫 번째로 여기서. 준 거구나. 네. 자, 준비 되셨나요? 다니엘님? 아니요. 모르겠어요. 마음의 준비. 네, 마음의 준비. 아, 마이크를 부신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하죠?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되게 약하게. 자, 볼게요. 13.3. 왜지? 혹시 왼손? 60. 와. 아, 왼손도 있어요. 아, 왼손? 네. 아, 근데 약한 게 아닌데?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와! 24.6kg. 왜 이렇게 차오르 주세요? 인선, 뭐지? 자, 다음. 좋아요. 네, 이쪽. 아, 나 긴장해. 아, 너무 무서워요. 제가 먼저 꾹 누르시면 돼요. 준비. 어우, 인상. 19.4kg. 오! 왼손. 네. 30, 30 나온 거 아니야? 됐습니다. 밸런스 비슷해. 17.3kg. 오. 나 궁금해. 나 궁금해. 아, 민전 잘할 것 같은데. 민전이 손이 진짜 세요. 마사지 진짜 잘해줘요. 마사지 많이 하신 분들이 셀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주무르니까. 과연? 24.6kg. 지금 오른손 1등. 예. 자, 역시 민지 언니. 자, 왼손 가겠습니다. 왼손이 또 중요하거든요. 우와! 왜요? 왜요? 26.6kg!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역시. 아니, 방법 알려줘요. 아, 알려줄 수 없어. 알려줄 수 없어. 현재 1등입니다. 와, 대박. 자, 역시 경쟁이거든요, 스포츠는. 근데 한이도 잘해. 어우, 긴장돼. 자, 준비.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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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네. 오! 21.4kg! 와! 오, 쎄, 쎄, 쎄. 준비. 와. 대박. 22.8. 오. 와. 왼쪽. 와우. 현재 2등입니다. 와, 괜찮다. 아니었어. 자, 우리 막내 나왔습니다. 무서워. 보여준다고 했잖아. 보여준다고 했잖아. 보여주세요. 꼴찌라고 제목했는데 그 기분을 여기다 다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잘할 거. 팔꿈치를 펴고 이렇게. 그다음에 펴고. 준비. 이게 무서웠어. 너무. 우와! 봐봐! 이거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26.5kg! 오 마이 갓! 이거 뭐라고 이렇게 행복한 거지? 말도 안 돼.
4.4kg. 와, 아, 여기가 더 약하네요. 다음 종목은 뉴진스와 아주 연관 있는 종목입니다. 반복 점프인데요. 제가 먼저 10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30초 동안이거든요. 왔다, 우와. 갔다, 와, 아, 이거 진짜 너무 하는데 힘든데? 따닥 안 돼요. 무조건 두 발로 뛰어서 두 발로 착지. 근데 만약에 손을 건드린다, 그럼 파울입니다. 와. 그냥 그것만 개수 없고 바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 진짜 도끼 되겠다. 네. 자, 이렇게. 30초 정도 길은데? 30초 길어. 무릎 많이 푸세요, 무릎. 36번 이상 뛰면 1등 후입니다. 개인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나 이거 바지 안 흔들까? 아, 예. 자, 준비되셨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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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또 리듬이 중요해, 리듬. 리듬, 리듬. 리듬이야. 조심. 아, 무서워. 이것도 무서워, 진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파울이야, 파울이야. 파울이야. 끝이에요? 아니, 아니, 그냥 계속해도 돼요. 계속해도 돼요.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자, 리듬을 타세요, 리듬을. 텐션.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잠깐만요. 자, 그만. 와. 12개.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한이 언니 잘하는 거 하니. 아, 기대하지 마세요. 난 토끼다. 괜찮나요? 네. 예. 오.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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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오, 빨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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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엄청 빨라.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아, 시간 많아요. 15초. 아, 이거 많이 없어요. 좋아, 아, 이 상태 좋아. 자, 이게 리듬이야, 리듬 이게 좋아. 좋아, 좋아. 야, 좋다, 좋다, 좋다. 자, 오. 2, 1. 와, 와, 와. 어, 소리 세 개예요? 소리 세 개. 네? 와, 세 개. 와, 세 개만 더 3등급인데. 와, 와, 잘했어요. 와, 박수, 박수. 대박. 많이 힘들어요? 아, 약간 머릿속에서. 야, 야, 야. 소리 내면 몸 그냥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오케이. 소리 내면 됩니다. 다음, 우리 민지 씨. 화이팅! 과연 그녀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준비! 오, 좋아, 좋아. 어, 어, 앉아, 앉아. 어, 조심, 안전하게. 앉아, 조심히.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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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자, 리듬, 리듬 타면서. 오, 잘한다. 힘들면 소리 지르면 돼요. 아, 잘한다. 이렇게. 아, 진짜라니까. 운동할 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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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한다. 자,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 해야지, 좋게 했어요? 와. 어, 좋아, 와. 좋아. 와, 안 하면 돼요. 5초 남았어, 빨라. 아, 빨라요. 2, 같아, 1. 그만. 오! 네? 46개. 왜 잘하냐고요, 언니? 46개. 와, 박수. 와. 오, 가벼워. 오, 이대로만 쭉 가면 돼요. 더 빨리 하러 가지 말고. 이대로, 그치? 46. 힘들어, 힘들어. 빨라. 이,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가면 1등이야. 어, 멋있는 거 나올 것 같은데? 왜 잘해? 잘한다, 잘한다. 가자, 가자. 다음은 전 개인적으로 좀 기대됩니다. 바로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쭉 내려가면 돼요. 시작하면 쭉. 2, 3, 이렇게 3초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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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괜찮아요. 네. 1등급 기준은 19.5cm 이상 나오면 1등급인데요. 남자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1등급일 겁니다. 맞아요. 달랐어요. 내가 네. 제일 꼴등일 것 같은데. 준비. Let's go. 우와. 오케이. 21.5cm. 와, 1등급. 와우. 강현 너 뭐야? 와, 역시. 아, 근데 다른 멤버들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아, 잘했어. 진짜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도 혜진이 이 팔 길이. 너 어딨어? 안 돼. 너무 멀어. 너 팔 길어. 아니, 근데 이미 팔 긴 거 같아요. 거기 더. 끝까지 해. 쭉 내쉬면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유성아. 고. 필라테스, 필라테스. 우와! 오케이!
25.1cm. 와. 아 이제 유연성은 잘 땡기겠다. 무서워. 나 잘하는구나. 다음. 어머. 하니 씨. 기대할게. 아, 아니 기대하지 마. 왜 자꾸 기대해. 뭘 기대해. 잘할 거야. 친구 뱉으면서 준비. 9, 1, 2, 3. 오케이. 23.5cm. 와. 1등급. 아니 못한 게 아니에요. 1등급 이게 다. 1등급 나오면. 아, 근데 저끼리 1등 아니잖아. 아. 와우. 자. 팔 제일 길어. 아니에요. 다리가 진짜 기셔서. 팔 맞아. 무겁다. 이혜인. 와 다리가 엄청. 와. 와 다리가. 아 이거. 아, 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돼, 돼, 돼. 할 수 있어! 하면서. 와, 고마워! 오케이! 22.2cm. 와, 와, 1등급! 잘한다. 기대됩니다. 30cm 도전? 30cm? 팔이 짧잖아요? 뭐가 짧아? 우리 멤버들이 가장 기대하는 다니 씨. 다니 쇼핑 진짜 잘한대. 30cm 도전. 와, 준비! 진짜 어려워요. 갈 것 같은데? 어, 아, 괜찮아. 쭉 밀면 돼, 괜찮아. 밀면 돼. 천천히. 어, 밀면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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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지금. 33cm. 와! 역시, 다니. 이거 거의 이거 이제 이 정도만 더 있으면은 그냥 측정 불가할 수 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춤추니까 매일 스트레칭하고. 네. 아, 유연성은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와, 박수. 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올 1등급을 맞은 멤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올 1등급이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됩니다. 와. 네? 나머지 네 종목을 다 1등급 맞는다. 대한민국 4%가 되는 겁니다. 그 멤버는 바로 민지 씨입니다. 와. 와. 갑자기 체육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채공 시간 검사인데 이 점프대에 올라가서 점프해서 오래 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심지어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혹시 아시나요? 네. 아세요? 마이클 조던이 1초를 못 뛰어 있는다고. 제가 한번 마이클 조던 이겨보도록 할게요. 채공 시간이 0.5초 이상 나오면 0.506초 이상 나오면 1등급입니다.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자, 안 될 바로 것 같아요. 민지 씨부터. 이것마저 지금 피디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고 계시거든요. 다치지 네. 않게. 아, 큰일 났다. 0.539초. 와. 1등급. 진짜요? 진짜 멋있어. 야, 야, 야. 자, 다음. 네, 하니 씨. 난 날아갈 거다. 자, 준비. 고! 와우! 0.489초! 우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기준점이 너무 높았는데. 나도 자꾸 왜 네 뒤에 있어. 다음 우리 혜인 씨. 진짜? 이거라도. 이거라도. 아! 바로, 바로! 오! 오. 0.477초!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아,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 이상한 사람 되잖아. 빨리 누가 해봐. 자. 아, 저요? 네. 한번 푸시고. 네, 그쵸. 오,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어, 어, 어.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 빅토리야, 오, 좋아, 좋아. 사람, 사람. 준비. 우와! 0.527초, 1등급. 와. 자, 우리 마지막. 우와. 혜린 씨. 강고양이 씨, 보여주세요. 또 안 하시고. 고양이로 빙의하고. 0.502초.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현재까지 올 1등급 민지 씨. 와, 축하드립니다. 와. 야, 이 정도 이번 점수도 클리어하셨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재밌네요. 아, 재밌죠. 재밌습니다. 원래 잘하면 재밌습니다. 잘했어요. 잘하니까 재밌어. 네. 오! 와! 1! 그만! 와!
이번은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인데 조금 힘든 게임입니다. 이제 눈, 손, 혀분명 검사인데 이 파란불이 들어있잖아요. 터치하면 돼요. 초록색을 누르면 안 돼요. 파란색만. 총 100번의 터치를 하거든요. 중간중간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그걸 터치하면 이제 감점이 됩니다. 1등급 기준이 52.5초 이내로 들어와야 1등급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호락 누르면 바로 이걸 터치하면 시작입니다. 아, 바로 시작해. 준비되셨나요? 준비! 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초록색 누르면 돼, 초록색 누르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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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초록색 안 보이지? 초록색 눌렀어. 너무 빨리. 저 조심해야 돼. 초록, 초록 눌렀어. 너 나한테 왜 이래? 이상해. 간다. 완성이 된 기분이 있네. 오, 빨라. 진짜 빨라. 오, 진짜 빠르다. 와, 빠르다. 끝! 자, 43초 95개 성공했고요. 5개 틀렸어요. 5개밖에 안 틀렸어요. 5개밖에 안 틀렸어요.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다. 1등급입니다. 역시 어린아이부터. 와. 아, 케이팝에서 1등급 퀸. 기대되지? 1등급 퀸. 자, 이것마저 1등급 한다. 자, 나으시죠. 지치지 않으세요? 민준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진짜 못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저희를 가봐야 지금 초조하다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준비! 1등급! 성공 93개, 실패 7개, 44초! 와, 진짜 짱이다, 언니! 1등급! 잘한다면서! 아니, 너가 도와줘가지고.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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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종목 했는데 1등급 맞았어요. 이제 약간 무서워요, 저 스스로가. 방법은 이제 저희 2, 3위 있잖아요. 2, 3위는 같이 뛸 수 있어. 저 이거 잘 못해요. 저 이런 너무 좋아요. 그래. 저는 어차피 못 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아무도 몰라. 두 종목 잘하면, 두 종목 1등 하면 또 몰라, 뒤집을 수도 있어. 같이, 다 같이. 파이팅! 근데 두 개가 진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대한민국 최대 아시아 3대 스포츠 전시회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스포엑스가 2023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스포츠 기업들과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뉴진스도 2023년 스포엑스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스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대 아시아 3대 스포츠 전시회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스포엑스가 2023년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2023년 스포엑스의 성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스포엑스에 오시면 또 이렇게 또 전시회를 또 보실 수 있는데 짐웨어 이런 의류까지 저보다 몸이 좀 더 좋네요. 옷이 더 좋아서 그런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의류도 있고요. 가져가도 되겠죠? 헬스 보호대 많이 사용하는 당기기 할 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면 될 수 있고 이건 클라이밍화인 것 같은데 클라이밍화나 이런 집 같은 거 잠베개 집 같은 것도 만나볼 수 있고요. 뭐 골프, 양말, 축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다 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엑스 오시면 이렇게 또 다양하게 스포츠에 관한 거를 또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Think about me now.